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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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가? 아 힘드네. 일단은 외관이기 때문에 손 연습이 있어요. 이거는 외관 타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게 요거. 이렇게 막 들고 왔어. 이제 쇼핑백에 그랬을 때 요거 중요하죠. 요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 상관 전투는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여기다 잠깐 넣어놓고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도 대체 뭐냐, 뒤에 대형견 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중형견을 신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형견 뭐 골든 리트리버라든지. 리트리버가 대형견이에요? 요만한 거 여기 여기 트렁크 안에 여기 의자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태울 수 있는 강아지 실을 때는 요거를 해보시죠. 아니에요. 탁탁 알죠? 이거. 아니, 아닌가? 이거. 아, 아닌가? 어, 이렇게 하는 건가? 어, 탁탁! 이렇게 딱 들어가. 딱 들어간 다음에, 요거를, 여기 제 털이 아까 했던 거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면, 걔가 일로 안 넘어오죠. 여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뒤에 박스 같은 거를 넣어놨을 때도 브레이크 잡을 때 짐이 앞으로 안 간다든가, 그리고 뭐 강아지도 여기다가 이렇게 태워놓으면은 요 앞으로 안 넘어간다든가, 그 개를 한 마리 가져와서 이렇게 인서트를 하나. 예, 개가 이렇게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요. 개가. 예.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대형견. 엄청 큰 대형견, 시바견. 시바견이 대형견이에요? 하여튼 대형견을 태워서 이제 태울 때는 요거보다 이제 좀 더 넓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대형견을 할 때는 요거를, 어, 이거 잠깐, 이거 뺐어야 되잖아요, 이거. 요거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빠져, 안 빠지네, 이거. 아유, 잠깐만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아이고, 이거 안 빠진다, 이거. 이거 다시 이거 핸담 해야 되나봐. 아이고. 이거 됐어.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 어휴. 띠리링.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대형견을 실어요. 개장수에. 대형견이 이제 왔잖아요. 자, 대기! 네, 대형견을 대기시킨 다음에, 딱. 대형견 이제 들어갈 공간이 마련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 고리. 대형견 목근을 여기다. 예, 네, 그리고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대형견을 실을 때도, 이게 대형견이 운전할 때 앞으로 확 넘어올 수도 있잖아. 브레이크를 잡으면 또 대형견이 또 앞으로 넘어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를 앞에다 설치를 합니다. 앞에다 설치를 할 때는 또 이제 요거를 그래서 딱 했잖아요. 예,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대형견이 타! 그러면 대형견이 이렇게 와가지고 대형견이 이렇게 탔어. 대형견이 이렇게 타가지고서는 브레이크를 잡아도 대형견이 이렇게 못 넘어가잖아. 이렇게 대형견을 실을 수 있습니다. 해체는 조립의 역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두 번째 거 빼는 게 더 힘들어. 이렇게 두 번째 게 잘 안 빠져. 언제나 두 번째 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늘려서. 오늘 몇 도예요, 오늘? 아유, 오늘 뭐 회식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관을 많이 알고. 근데 저거 어떻게 빼냐? 어, 이거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도 이걸로 할 수가 있네요. 또 여기다 이렇게,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여기다가 꽂아도 되고 여기 의자 뒤에다 꽂아도 되고. 어, 이거 역시 외관을 잘 알고 있어. 그냥 이렇게 꽂아놔도 되지 않을까요? 해체 안 해도 되겠지? 외관이...
그 다음 시승하는 사람들이 이거 딱 보고서는 아 이거 진태경이다 이런 것도 해놨구나. 아 진태경 역시 고마워 이런 것도 다 해놓고. 근데 어떻게 빼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안 이건가? 아 이거 뺀 김에 다리에 힘이 빠지네. 어, 다 했네. 주행 어떻게 하죠 주행 오늘?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오늘 주행은 쉽니다. 3 시리즈 세단이랑 주행감은 똑같습니다. 에이, 개를 안 키우는 게 다행이지. 띠리링 띠리링. 그 80년대, 그러니까 98년부터 제가 자동차 기자를 했는데, 98년에는 뭐 이제 글 쓰는 기자가 아니고, 뭐 형님들 뒷바라, 형님들 뒤치다, 형님들 그 심부름 하는 거지 뭐. 네. 심부름 하는 거 뭐. 너 차, 시승차 받아라, 그럼. 야, 사진 찍을 때 너 먼저 가가지고 사진 먼저 찍어놔. 그러면은 코너링 사진 찍고, 뭐, 사진 기자 형이. 야, 여기서 60km로 왔다 갔다 해, 계속. 그러면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 패닝샷 찍는 거. 뭐, 맨날 그런 거. 그러니까 운전 실력은 많이 늘었어. 거기서 코너링 하고 막 슬라럼 하고 뭐. 야, 거기서 돌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딱 당겨. 딱 당기면 뒤에 확 날아가면서 나오니까 해봐.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뭐 빡! 해서 깨악! 그러다가 퐁! 하면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거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 형님이 그거 하라 그랬잖아요. 야 뭐 그렇게까지 하라 그러지 않았는데 그거를 아 나 진짜 야 뭐 험하게 그렇게 해 그거를. 아, 형님이 하라 그러는 대로 했는데 그걸 인마 그걸 어? 아이 나 진짜 다 뒤집으시오. 아 이거 네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의 겁쟁이 장지택을 만들어서 장지택은 요즘에 전혀 위험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아까 쉬었어야 되는데 아까 너무 오늘 강행군인데요. 오늘 강아지 너무 열연하셨어. 오늘 그래도 명작으로 남을 거예요. 야, 하다 개 연기까지 하냐. 형 그렇게까지 하지마 우리가. 형 그렇게까지 하지만 우리가 보면서 너무 슬퍼요. 먹고 살기 힘들구나. 이제는 하다하다 개연기까지. 아 진택이 형 한때 자동차 기자였는데 이제 개연기까지. 진택이 형 그거 하지마. 개연기까지는 개같잖아. 진택이 형 개같잖아. 너무 개같잖아. 우리 와이프가 이걸 보면서 개 너무 똑같잖아 이게 개 동사무소도 어? 네팔에 갔다 오는 이게 너무 개 같잖아. 어? 이렇게 까져서 우리가 누가 먹여 살리려고 개 같네. 우리 어머니 모시는 것도 걱정되는데. 우리 어머니 모시면은 우리 어머니는 진심으로 걱정하실 것 같은데. 너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응? 너 그만해. 너 그렇게까지 뭐 지금 개 흉내까지 내야 돼? 개 같더라 진짜. 어? 개 같이 살아야겠어? 어, 애 둘씩이나 키우면서 개 흉내까지 내면서. 제가 개 성대모사 같은 거 잘하거든요. 학교 초등학교 때 방학식 하기 전날 이렇게 한 명씩 나가서 장기 자랑하라 그러는 네, 거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그 내일은 장기 자랑하니까 하나씩 또 준비해 와. 그러면 잘 사는 애들은 이제 집에서 바이올린도 가져오고 뭐 하모니카 가져오는 애도 있고. 네. 우리 뭐 개털이 뭐가 있어? 그냥 몸만 가는 거지. 내 순서 되면은 너 장지택 장기 자랑 해봐. 뭐 준비해 왔어? 저는 개소리를 내는데 애들이 막 와! 막 선생님이 뭐라고? 개소리? 일로 와. 아가리 꼭 다물어. 오 똑같다. 해봐. 어, 준비해왔으니까 해봐. 와! 일로 와. 아가리 꼭 다물어. 준비를 안 해왔으면 준비를 안 해왔다 그러지. 더 나빠 이런 게. 어? 더 나빠. 어? 어? 개소리야 어디서 개소리. 어? 이런 게 더 나빠 이런 게.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담인데. 우리 아버지 건담입니다. 밖에 건담이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유튜버인데. 우리 아버지 개흉내내는 유튜버입니다. 개장순대. 일로 와. 어? 준비 안 해왔으면. 준비 안 해왔으면. 어? 그냥 안 해왔다 그러지. 이렇게 더 나빠. 더 나빠. 아가를 꼭 따물어. 아유, 아유. 예, 하도 많이 맞고 자라가지고. 미디어 오토.